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교사를 고용한다. 어디에? 이제 작은 반에 애들 같이 위해서. 두 번째는 유치원, 그 전에 프리스쿨 에듀케이션 하는 게 이제 최고다. 일단 문제 자체가 어떤 게 최고의 방식이냐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또세 번째가 훈련 과정을 지금 제공하는 거다. 이게 나왔어요. 각각의 세 개에서 어떤 걸 택하든지 간에 다른 두 가지랑 겹치면 안 됩니다. 그 전자에 들어가줘야겠지. 지금 가보니까 일단 처음에 nonetheless라는 거 지금 스펠링적인 걸 오류는 자꾸 이렇게 범하면 안 된다. 실제 이제 그 시간이 30분이 아니라 27분이라고 생각하고 3분 동안에 이런 거다 고쳐줘야 돼. 다시 좀 보면서 해주시고 여기 있는 거 사이즈별도 마찬가지지. 예. 이거 지금 그 전에 라이팅한 것도 보니까 이거 잘못 썼던데 이렇게 좀 잘못 쓰는 단어가 뭐 3개 이상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제 그냥 감점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역시 챙겨주시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일단은 지금 너무 쉬운 단어인데 이걸 지금 틀렸다는 거는 뭐냐? 아 얘가 영어 못하는 거구나. 그건 인증하는 거지. 그거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은 안 된다. 이런 거. 다음에. 다음에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저 뭐가 문제냐? 요거 있어. Whether it is sensible to which one is the best things of three factors to develop the children education. 사실 이 아이들의 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좀 바꿔줘야 되는데 그냥 children education이라고 했더라고. 지금 교육 수준의 향상을 정부가 원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름 머리 써가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Children's education 아니면은 뭐 education of children 그렇게 가는 게 낫겠다. 결론 이 서론 부분에서 일단은 많은 감점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이런 거다 틀린 거 고려하고 하면은 계속 가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some other people strongly disagree with the above contention. In my opinion, I agree with the last viewpoint. The 포스턴 이것도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지. 포지션이겠지. The position of the teacher. 그러니까 이제 교사의 이런 그 포지션이 becomes more important. 보다 더 중요하다. 어디서? In the children. 아이들 안에서. children's education. 이걸 지금 계속 뭐 하는 거냐? 일단 잘못된 표현을 끊임없이 지금 반복하고 있어. 왜안 된다는 거지? And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역시 뭐두 번째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제일 처음에 그쓸 때는 이거 실뜻임을 생각하고 이제 두 가지 쓸수 없으면은 이거 그냥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고 이번에도 지금 하나밖에 없었지. 그러니까 나는 라이팅에서 점수를 받고 싶지 않아요 라는 것을 인증하는 거야. 그럼 어쩌라고요? 30분 시간 동안 브레인스토밍을 최대한 빨리 해야지. 점성 공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뭐 빨리빨리 서버를 해야 된다. 특히 명타 같은 경우도 연습해라 했더니 고장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한번 쳐보세요. 뭐 이따위 소리 나고 있고 이런 안 되는 안 되는 거야. 그 까대는 걸 하다가 본인 인생 까대다가 망할 것 같아 지금. 일단은 그럼 어떻게 해요? 타이핑 속도는 하루에 15분씩 계속 연습해가지고 늘려가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적어도 3개는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이제. 그래야지 점수 나오지. 이러다가 지금 벌써 이제 4월 1일인데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노력 안 하면 당연히 오르지 않습니다. 시간만 가고 지금 멸망의 지름길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똥꼬집 엄청 비우고. 안 돼. 옆에서 보고 있는 내가 안타까워. 자, 일단 쓴거 내용 가봤더니 First, 하나의 강력한 contention은 that 이거 뭐지? 대문자가 왜 나왔어? 뭐죠? 이상해. The position of the teacher. 교사의 position. 역할, 지위가 becomes more important. 보다 더 중요해진다. 어디서? 이거 또 나왔지. Children's education. 근데 이거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왜 끊임없이 이렇게 잘못 나올까? 에듀케이션이라는 이거 중학교 단어를 지금 모르는 거네. 에듀 액션 이게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논리 보기 전에 단어를 잘못 사용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제 감점되는 거야. 그래서 내용으로 봅시다. To explain, some people might say that the presence of the teacher, 교사의 존재가 is not essential, 본질적이지 않다. In their education. 이렇게 하면 하지 마세요. 제발. 왜? 일단 지금 이게 대명사 대열 됐잖아. 그러면 대열이 지칭하는 게 뭐냐? 이걸 좀 봐야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지금 명사형으로 사용해요. 명사형으로 사용해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계속 또 나오는데 그 Children's Education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없을까? 그냥 그렇게 바꿀 수 없나? 뭐 The presence of the teacher is not essential to our kids learning 하거나 아니면은 is not essential to improving our students 뭐 studying capability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주면 될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이제 바꿔줘. 계속 나와요. 그다음에 however you cannot deny that. 자, 이건 잘 해석고 드디어 붙여서 잘. You cannot deny that the teacher is the most critical person in their education environment. 고쳐줘야겠죠? 그다음에 from scheduling their education plan to correcting their study habit, there's nothing better than existing the teacher of study condition. 자, 요거는 지금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 본인도 아마 느꼈을 거예요. 뭡니까? 교사가 존재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이상하죠? 지금 가볼까? 예를 들어서, When I went to an art class in high school, 여기서 이제 art class니까, an 붙여도 되는데, 냅둬보자, 일단. 냅둬보시고. Art class in high school, I participated in many group activities. One day, the teacher of the art class pointed out my mistake. 이거 또 틀렸잖아. 대문자. But I just ignored it. 하지만 나는 그냥 무시했어요. As my mistake became a bigger problem. 뭐가? 실수가 더큰 문제가 되어감에 따라 I realized that she was right. 그녀가 옳았다는 걸 알았어요. It? 여기 이쁘겠지? If I had not attended art class, but I had done my 뭐해? Work all by myself, I could not have learned one of the necessary lessons in my life. Listening to others helps me both to cooperate and to be sociable. 오케이. 자, 일단 응용 잘했네. 그래서 예문 응용 잘했어요. 예문 응용 잘했고, 여전히 좀 문제가 되는 게, 이거 하고 나서, 프로프리딩 해가지고, 스펠링 잘못된 거다 고치자. 그래서, 단어 잘못 쓴 거, 고치기. 이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타이핑 연습해서 300타 이상은 나오게끔 해야겠지. 그리고 세 번째. 일단 새 단락은 나오게 해야겠지. 요거 좀 필요해요. 오케이?